광해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스터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굵직굵직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멀리서 또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석영입니다. 예, 보통 기본적인 우리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기본적인 석영이고, 요거는 이제 공룡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그 금광석 찾을 때, 구른 때 이제 요런 거 약간의 아연이 물고 있고, 좀 납성부 요런 철질이 요런 색깔이 이제 철이 조금 물고 약간.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자석이 붙는 철이 있고 안 붙는 철이 있어요. 이건 안 붙는 철이에요. 그러면 약간 다른 물질. 그러면은 구리는 아니고 은이나 아연이나 나비나 또 그런 물질들이 있을 때 약간 요런 색깔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금 데이터를 찾을 때, 금을 찾을 때 이런 게 약간 미시한 금이 있네요. 지금 반짝이는 걸 봐도 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게 모이사나이터예요. 9.2에서 9.5짜리가 이제 모이사나이터 이상은 경도가 나와줘야 돼 다야가. 그러니까 얘를 기준에서도 이렇게 나갈 때 뭔가 여기 변화가 깔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경도는 좀 높아요. 그런데 예, 즉 소리 나죠. 예, 그거는 경도가 모의사람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이 표시가 나죠. 표시가 나 있잖아요. 이거는 파헤친 거예요. 요렇게 지려도 그대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겠어요? 다야가 아니던 데죠. 한8 정도 되는 강옥이에요. 요런 거는 석영.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석 감별해서 이건 다야가 아니고 석영이에요. 자, 요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는 차돌이에요. 일반적인 석영. 얘는 차돌하고 석영하고 다야 SiC가 일부 물려 있어요. 중간 정도. 요거는 다야예요. 화이트 다이아,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인데 세개 구분할 수 불가능하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드리면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요거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즉가죠. 금이가죠. 요거는 살짝 가죠. 예. 보세요. 요건 보세요. 요거 나가죠. 무엇을 할때 나가고 이곳이 갈린 거잖아요. 그러면 파헤친 게 아니고 없어지죠. 확실한 데이터죠, 그죠? 경도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도 이열 전도성을 볼게요. 탄소 함량에 이게 보석 감별기에서 경도 테스트는 아니에요. 열 전도 테스트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구리 봉이 질이 좀 좋아요. 탄소 봉보다. 요걸 보통 시중에는 세 가지 용도로 나와요. 여기는 구리랑, 그 다음에 탄소봉이랑, 그 다음 일반 철사. 요세 가지로 보통 만들어요. 근데 요 데이터를, 이거는 데이터 값을 할때 요걸 가지고 민감도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 처음에 판매되는 거는 모두 다 다야하고 그 구분 못하는 그냥 장난감 정도예요. 요거는 보면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얘는 보면 안 올라가죠. 중간 정도 다. 근데 또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살짝 팔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요런 데는 또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안 올라가고. 잘 보면은 요는 올라가요. 그죠? 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안 올라가요. 요 부분은 좀 경도가 좀 올라왔어요. 얘는 또안 올라가요. 7. 그냥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랑 얘랑 일치해요. 저희는 맞춘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자 보면 안 올라가죠. 예. 자, 일단은 얘는 거의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다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은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안 올라가죠. 여기 보면 안 올라갑니다. 예.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예.
아누라가입니다. 사에서 보통 해요. 이것도 아누라가입니다. 약간 기다려서 아슬아슬하게 해도 아누라가입니다. 이게 아누라가죠. 자, 여기도 아누라가입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약간 들어왔어요. 약간 들어왔는데 눌러져요. 눌러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 올라가요. 요거는 조금 별도로 투명도가 있으니까 안 올라가요. 당연히. 자, 여기 안 올라갑니다. 당연히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갑니다.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기 우리 사장님이 갖고 있는 거는 처음에 사면 올라갈 거예요. 저한테 이런 게 갖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서 와, 이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구나 알게 돼요. 안 올라가요. 예.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예,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 예, 조금 올라가네요. 이 부분이, 자, 여기. 그러나, 과연 다였냐? 그죠? 네, 한번더 해볼까요? 과연 다였냐?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도 다야 아니에요. 한 군데 약간 연속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아, 이 부분이 조금 익었네요. 한마디로. 약간 SIC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보시면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석연이에요. 안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여기 있는 거는 다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보시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네, 아닙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야가 네, 아니에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왔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현재 화산 활동에서 생긴 것들이에요. 옥공룡이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건 내륙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내륙에서 많이 나오고, 바닷가에서 이런 게 간혹 나오는 거는 그 이제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난, 많이 바닷가에 이런 게 있다면 그 왔다죠. 거기는 이제 금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금맥을 찾을 때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금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금띠라고 해요. 금맥을 찾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석을 찾으려고 할때 요런 거를 해볼 수가 있죠. 일부가 약간 금을 물고 있어요. 약간 색깔이 약간 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거 근처에 보면 황철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황철이 있는 곳 옆에 보면 좀 덩어리째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예, 요것도 다이아가 아니에요. 나오죠. 표시 나죠. 그대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거는 다이아가 아닌 일반 석양이에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화성암이라고 그냥 보면 되고, 회장님 하나 요거는 더 이제, 있는데 가져와 아, 가져오세요. 많이, 뭐, 온 김에 제가 다 봐드릴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이걸 하고, 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수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